정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사실상 실세는 이방운이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을 이방운이 주도하고 그의 지지 세력이 탄탄했기 때문이죠. 1차 왕자의 난 당시 이성계의 네 자녀에서 정종 이방가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함께했는데 문제는 이 형제들이 모두 이방운보다 형들이었다는 점이죠. 적장자인 정종은 세력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적장자 명분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알력 다툼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방의와 이방간 이 두 명의 형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이방의는 딱히 자리 욕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의는 동생 이방운이 주도하는 형국에 이견이 없었지만 문제는 이방간에게 있었습니다. 이방간의 마음속에 불만이 자라기 시작했죠. 조선개국부터 1차 왕자의 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공이 작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이방원보다 형이라는 생각에 나름의 권위의식도 발동했을 것입니다. 형님이 왕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방원이가 왕이 된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꼴을 두고 봐야 하는가. 이런 이방간의 마음에 불을 지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포인데요. 박포는 1차 왕자의 난에 가담한 공신입니다. 자신은 1등 공신이어야 마땅한데 2등 공신으로 책봉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평하다가 유배까지 당했죠. 둘에게는 이방원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포가 이방간을 찾아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둘이 함께 앉아 장기를 두는 자리였죠. 하늘이 심상치 않으니 처신을 삼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정한공이 공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니 장차 변이 날 것입니다. 설마 그러하겠는가? 이 일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는가? 군사를 내려놓으시고 출입을 삼가시는 겁니다. 지금의 고려의 왕씨들이 자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걸 처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아주 먼 곳으로 떠나셔서 왕위를 양보하는 뜻을 비추셔도 좋겠지요. 그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네. 그렇다면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정한공은 군사가 많고 강력합니다. 반면 공의 군사는 아침이슬같이 위태로운 상황이니 먼저 쳐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박포의 말이 막연했던 불안감을 자극한 것이죠. 그래, 방원이가 나를 시기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아찮게 남에게 개죽음을 당하겠는가? 이방관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교서감사 이내에게 의중을 드러냈는데 이내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공께서는 가족을 해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한공은 왕실에 큰 공로가 있는 분입니다. 개국과 정사의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공의 부기도 그 덕분입니다. 만약 그대로 하신다면 대대로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간은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그대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니구나. 방간의 의중을 안 이내는 그의 스승 우현보를 찾아갔습니다. 얘기를 들은 우현보는 그의 아들을 통해 이방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도 방책을 논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400년 정종 2년 1월 29일 이방간은 동생 이방원을 먼저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은 둑재가 있는 날로 제사에 쓸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용인되는 날이었죠. 따라서 사냥을 이유로 군사를 모으기에도 용이한 날이었습니다. 이방간에게는 활을 잘 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이맹종입니다. 그의 아들은 나이가 어렸지만 대범하게 1차 왕자의 난에도 적극 동참하였고 명사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이맹종이 사냥을 앞두고 이방원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사냥을 하십니까? 사람을 보내 준비하는 중이다. 너도 함께 하려느냐? 아, 오늘 저희 아버지도 사냥에 나가십니다. 이맹종의 말을 들은 이방원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 이방간의 상황을 살폈는데 이방간의 집에 무장한 병사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방원의 집에는 그와 함께하는 10인이 모였었는데 싸움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정한군을 설득했죠. 거룩을 해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형과 마주해 싸우겠습니까? 계속되는 권유에도 이방원은 군을 일으키는 것을 꺼리며 방간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사로운 감정을 풀고 서로 만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를 받은 방간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찌 다시 돌이킬 수 있겠는가? 서로가 말로 허심탄회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때 이방원의 아내 민 씨가 갑옷을 이방원의 앞으로 가져와 입혀주며 대의를 위한 것이라며 설득하였고 무장하고 말에 올랐다고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방원은 형인 정중에게 전하길 대궐문을 단단히 지키시고 비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정종은 뭔 일이 나려나? 설마 무슨 난이라도 일어난다는 건가? 의아해하며 믿지 않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방간에게도 사람이 와서 정한공이 나를 해치려 해서 부득이 군사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께서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아, 내 동생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려는구나. 이렇게 상황 파악이 된 정종은 화가 났습니다. 네가 악한 꼬드김에 넘어가 형제를 해치려 하는 것이냐? 정녕 미친 것이 아닌가? 속히 군대를 해산하고 대궐로 오도록 하라.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하지만 이미 이방관은 자리를 떠서 정종의 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하던 이방관이 태상전을 지나면서 아버지 태조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에 태조는 격노하고 말았죠. 내가 방원이랑 부모가 다른 형제더냐? 저 소 같은 녀석이 어찌 이렇게 일을 벌이는 것이냐? 이방원은 이숙번을 선봉장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먼저 적에게 나가겠습니다. 맹세코 패하여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은 빨리 오십시오. 이숙번은 병사를 몇 데리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방원, 이방관 두 형제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정종은 이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방관 쪽에 대장군 이지시를 보내는데요. 이마저도 양쪽의 싸움으로 화살이 비오도 쏟아져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종은 이방관이 자신의 명을 어긴 것도 화가 났지만 혹 동생이 다치거나 죽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을 졸였죠. 방간이가 사납고 막대 먹은 면이 있지만 본심은 아니다. 반드시 간악한 자에게 매수된 것이다. 형제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다. 양 진영에서 활이 계속 오가던 중 이숙번이 쏜 화살에 이방관 측의 핵심 전력인 이성기가 맞고 거꾸러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활을 잘 쏘는 이맹종도 실력 발휘가 안 되는지 사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관 측의 군사들이 무너지면서 분산되기 시작했죠. 이방관도 평정심을 잃고 북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가는 이방관을 쫓는 병사에게 이방원이 말하길 만일 우리 형을 보거든 화살을 쏘지 마라. 어기는 자는 내가 바로 뵐 것이다. 그리고 소근을 불러 당부했죠. 혹 무지한 사람이 형을 해칠까 두렵다. 내가 빨리 가서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라. 이방관은 끝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고 활과 화살을 버리고 땅에 누워버렸죠. 이방원 측의 병사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을 때 너희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내가 남의 말을 들어 이 지경이 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방관 앞에 승지 정구가 정종의 교서를 읽었습니다. 내가 나의 동복 아우 회안공 방간이 무례한 무리에 참소하고 유혹되어 고륙을 해치기를 꾀하니 내가 심히 애통하게 여긴다. 방간이 곧 군사를 해산하고 사제로 돌아가면 성명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의 해를 두고 맹세한다. 교지를 내린 뒤에 곧 해산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군법으로 처단하겠다. 교지를 받은 이방관은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의 지극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방원이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지금 교서가 이와 같으니 주상께서 어찌 저를 속이시겠습니까? 그리하겠으니 저의 여생을 빕니다. 이렇게 이방관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왕자들 사이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한씨의 소생의 자녀들 간에 다음 왕위를 두고 벌인 이 사건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제2차 왕자의 난은 1차 왕자의 난 이후 공신 세력 간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1차 난 때에 29명의 정사공신이 책봉되었는데 그 중에 2명만 이방관의 편에 섰습니다. 27대 2의 싸움이라니 대세가 어느 쪽이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병 의견을 냈던 박포는 정작 거사당일의 소식을 듣고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니 이방관의 외로운 싸움이었던 셈이죠. 실록의 제2차 왕자의 난의 기록 내내 이방관이 일을 벌인 것은 모두 간악한 박포와 그 일당들 때문이고 원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처럼 박포는 청해로 유배를 보내
이후 유배지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방관은 죽음을 면했죠. 정종도 이방원도 친형제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추에 서울에서 군사를 움직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륙지정으로 차마 주사를 가하지 못하니 너의 소원에 따라 외방에 안치하겠다. 대신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벌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2차 왕자의 난도 끝이 났습니다. 두 번의 피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친 이후 작금의 조선에서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